everybody at home. 오늘의 두 번째 맛집은 묘하게 중독되는 맛일까? 네, 교레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지금 가게를 운영한 지는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제주도에 소문이 쫙 퍼졌어. 그리고 고기를 또 직접 구워주신다 그래요. 그러면 사장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맛있는 양갈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에선 풍부한 육즙을 자랑하는 최고급 부위인 프렌치렉부터 어깨갈비인 숄더렉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. 양고기는 근소뮤가 가늘어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특유 냄새로 망설였다면 걱정 뚝! 어린 양고기를 사용해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답니다. 소금에다가 살짝 찍어서 대박! 육즙 그냥 쫙 쏟아져 지금. 이건 지금 제 침이 아니고 육즙이 그냥 쫙쫙 나와요 그냥. 여러분들 양고기 하면 좀 약간 질기다, 좀 냄새 난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런 맛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거. 이것이 좌선생 스타일. 깻잎 장아찌에 싸서 한 입, 또 띠아에 싸서 또 한 입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프렌치렉 1번부터 5번까지의 양갈비. 아, 기대됩니다. 정말 고급스러운 양갈비라고 하고 제가 처음 먹어보는, 이럴 때 좀 설레죠. 처음 먹는 음식. 저를 설레게 한 프렌치렉, 그 맛 궁금하시죠? 이래서 식감 했습니다. 뻑뻑한 식감이 아니고 소 등심을 씹는 것 같은 그 질감이 나면서 육즙은 충분히 나와요. 똑같은 양갈비인데 향이 전혀 달라. 이게 양고기구나 하는 그런 향이 나. 이래서 식감 했네요. 비슷한 이유가 있어서. 와! 고기 시식 후에 놓칠 수 없는 음식, 바로 이 양복음탕인데요. 양고기와 채소를 넣어 얼큰하게 끓여 만든 별미입니다. 예. 와. 고기를 딱 먹고 약간 느끼함이 좀 있었는데, 야, 이 국물. 양 얼큰탕이 나왔습니다. 와. 지방이 풍부한 양고기를 먹은 후 즐기는 양볶음탕. 소면과 함께 먹는 이 맛은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중독성 갑! 쉴 새 없는 면치기는 필수라고요. 100% 소면 추가다 그냥. 우와! 또 밥이 빠질 순 없죠 또 이게. 명란 파밥. 소면으로, 명란 파밥으로 볶음탕을 입맛대로 즐겨보세요. 정말 굿입니다. 아, 정말 교레리 이 숯불 우거진 이 숙소 안에 정말 훌륭한 양고기 전문점을 발견했습니다. No,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n't.